세달이 아버지 일찍 죽고 내가 저것들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키운 줄 아냐. 세달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. 나 저거 의지하고 살았다. 없는 살림에 알바 한 번 안 시키고 법대까지 보냈어. 결국 엉뚱하게 네 입에 털어넣지만 짠순이 너 만나서 검사가 되겠다던 지 꿈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 떨면서 하루에 3,000원 받고 개고생하다가 잠시 잠깐 돈 많은 여자한테 뿅 가서 허우적대더니 완전 죄인 돼서 저 모양 저 꼬라지 된 건데 지켜보는 애미 심정 어떻겠냐. 너도 아들 있으니 내 심정 알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어머니 속상해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. 이젠 어쩔 수 없어요. 신통 아빠가 설사 잘못한 게 없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. 지금 봐요, 좋잖아요. 신통 아빠도 할 일이 있고. 아줌마 된 게 할 일이냐? 요즘 그런 남자들도 많대요. 네가 나가서 돈 벌 때 너네 엄마 속상한 것처럼 나도 내 아들 밥할 때 속상하다.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남자 여자 구분 없다지만 아들 가진 엄마 마음 똑같아. 내 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 잘하면서 살기 바라지. 겨우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면 좋겠냐? 안 좋지만 어떡해요. 살림할 사람 신통 아빠밖에 없는데 저 사람도 할 일이 있어야죠. 너 살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. 복수하는 거잖아. 그래요. 저 복수하는 거 맞아요. 그냥은 신통 아빠 못 받아들여요. 제가 간 만큼 돌아와야겠어요. 그래야 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 제 분이 풀릴 때까지만 참아주세요. 버리려면 버렸겠지만 저 신통 아빠 못 버려요. 내 남편이잖아요. 애들 아빠잖아요. 미운데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으니 어떡해요. 내 분 풀릴 때까지 구박이라도 하면서 살아야겠는데 어떡해요. 언제까지 그럴 건데? 저도 모르겠어요. 차라리 절 사위라고 생각하세요. 어머니가 계속 인정 못 하시겠다면 따로 나가 사시든가요. 뭐? 결국 또 나보고 나가란 말이냐? 이 꼴 못 보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. 당신 들어가. 저에겐 여기가 끝이에요. 엄마, 답답하게 왜 그래? 내가 잘못한 거잖아. 저 사람 독한 사람 아니야. 나 받아준 거 봐. 저게 독한 거지. 지 옆에 두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복수하는 거. 그래야 저 사람도 살지. 어떻게 나 같은 놈 그냥 받아줘. 엄마 같으면 그러겠어? 엄마, 나 한순간에 지옥까지 경험한 사람이야. 난 지금이 좋아. 내가 선택한 거야. 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하자 그래도 내가 싫으면 안 했을 거야. 내가 좋다면 됐잖아. 살림도 해보니 재밌더라. 내 취향에 딱이야. 얼빠진 놈. 동네 창피해 죽겠다. 동네 여자들이 알아봐. 뭐가 창피해? 요새는 나 같은 남자들 많대. 시끄러. 창고로 다닐 때도 몰래 다니고 쓰레기 버릴 때도 몰래 버려. 못난 놈. 미쳐버리겠네. 힘들지? 첫날부터 환영식이 너무 대단했다. 내가 잘못했군. 내가 실수했어.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는데 내가 더 긴장했어야 했어. 아버지가 심했어. 입장 바꿔 생각해봤어. 충분히 그러실만 했어. 걱정 마. 끝까지 해볼 거야.